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편집국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신 권소연 기자와 함께 두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2주 가까이 됐죠. 사업 재편 발표가 난 지. 그 이후에 결국은 두산그룹이 더 잘 되겠다. 그래서 주가도 높이고 회사도 성장시키겠다라고 한 게 이 사업 재편인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재벌그룹 기업들이 이제 그 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을 하면서 원래 회사의 가치가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런 식의 어떤 행태들을 보이다가 이제 소액주주들의 굉장히 많은 불만을 샀었죠. 이것도 결국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기류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팽배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좀 해부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또 두산 그룹이라든가 또는 두산 그룹의 이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이 소액주주분들한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시간 됐으니까 네. 권 기자님이 한번 쫙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라고 두산그룹에서 사업 재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먼저. 예, 지난 11일에 발표를 한 거니까 지금 열흘이 넘게 지났는데도 예.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지어는 두산 사태라는 표현까지 좀 쓰고 있는데 네. 일단 두산그룹이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뭐 클린 에너지 그리고 뭐 스마트 머신 그리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이제 크게 가져가겠다고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계열사 소속을 조금 조정을 했는데 그런 거죠. 에너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그 아래 두산 퓨어셀 원래도 두산 퓨어셀은 에너빌리티 자회사이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퓨어 나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머신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 첨단 소재는 두산 테스나를 중심으로 가져가되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있었던 이 두산 밥캡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아래 붙이겠다라는 게 이번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는 핵심인데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스마트 머신, 그러니까 로봇 사업에 조금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렇죠. 네. 걸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부만 떼어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신설법인 설립을 하는 거죠. 네. 그 신설법인을 두산 밥캡이랑 합병을 하고 그걸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이제 그 완전 자회사로 한 다음에 최종 합병하는 방법을 이제 쓰겠다는 건데 일단 뭐 신설법인이 그 뒤로 이제 소멸하면서 이제 완전 자회사가 되면 그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캡 지분이 이제 46% 정도 그렇죠. 되고 나머지 일반 주주가 들고 있는 게 54% 정도 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서 이 자회사로 만들 때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주겠다. 두산밥캡 주식을 한 주 주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교환을 통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산그룹은 이제 앞으로 두산그룹의 그 핵심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네. 지목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지금 개편안만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 두산 로보틱스는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15년 설립한 이후에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렇죠. 올해 1분기에도 69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두산 밥캡은 또 달라요. 두산 그룹 내에서 완전 핵심 이제 캐시카우였는데 이 뭐 소형 기계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뭐 농기계도 만들고 예, 예. 약간 이제 예. 소형 중장비 기계들을 맞습니다. 만드는 데인데 2022년, 2023년에 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내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면 92% 이익의 97%를 거의 이제 밥캣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밥캣이 진짜 밥 먹이고 사는군요. 그렇죠. 두산 그룹을.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 안겨주는 거니까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키워드는 이제 확실한데 네. 이게 약간 이제 두산 4세 경영하고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원래 두산은 사실은 형제 경영을 했던 맞습니다. 그룹이잖아요. 창업주인 박승직, 창업주의 아들인 박두병, 이분이 이제 초대 두산 회장을 맡았었고 그 아래 이제 아들들 중에서 박용곤, 장남인 박용곤 회장이 명예회장이었고 그 이후로 형제 경영을 쭉 해서 이제 마지막 박용만 회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첫째인 박용곤 회장의 장남인 박정 회장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박정 회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사촌 경영으로 좀 접어든 상태인데 그렇죠. 지금 4세들이 한 자리씩 맡고 있어요. 뭐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 그리고 박진원 두산 박해 부회장, 그리고 박석원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사장,
박형원 두산 바퀴코리아 사장, 박서원 두산 매거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세들이 한 자리씩 맡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초대 회장 4남인 박용현 두산영광재단 이사장 3남인 박인원 이분이 2022년 말에 승진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대표이사에 올랐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천 경영 체제에서 만약에 박인원 대표가 두산 바퀴그룹을 안아서 로보틱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고 이 두산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후계 구도에서 조금 이제 자리를 뭐 약간 무게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게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로보틱스가 잘 되면 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번 두산그룹 아까 공 기자께서 사태라는 표현까지 잠깐 쓰셨는데 네. 결국 그렇게까지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던 가장 이유는 결국 바켓하고 로보틱스 네. 간의 합병 비율 네. 사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적절하게 상식적인 판단에서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파장이 네.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두산 바팩하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합병 비율이 1:0.63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산 바팩 한 줄을 주면 두산 로보틱스 0.63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병 그것만 보면 두산 바켓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더 가치가 높다고 그렇죠. 딱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금 주가도 그렇고 더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두산이 이제 현행법상 양사 주간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쵸. 이 법에 따랐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합병가에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합병가액 계산할 때 주가만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수익 가치 이런 이제 본질 가치가 합병 비율에 반영이 됐냐 반영이 안 됐다는 면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두산 바켓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아니 1조 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이 회사를 내가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적자 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식도 덜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발할 만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이 재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게 이제 소액주주들이 워낙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를 보면 계속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가 그렇죠. 그 지배구조의 문제가 지금 이 사태에서 이제 재현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 3사에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스 3사 다 상장사거든요. 이 3사의 이사회 이사록을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어디에도 주주의 이익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결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이제 빠져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에서 이제 문제의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번 사업 재편 과정에서 또는 이제 합병하고 뭐 분할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거꾸로 네. 얘기하면 회사의 이익만 생각했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라기보다 소액주주 입장에서 오너의 이익을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이 부분이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행 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앞서 권 기자 말씀은 법에 따라서 했다. 네. 그게 회사 측의 얘기였다. 그리고 권 기자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그러니까 큰 문제가 네. 없다. 현행법을 따라서 보면. 네. 이 얘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법이, 현행법이 상식적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이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 한 달간 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의 종가를 이제 다 반영해서 산정한 합병 가액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만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만 있는 거죠. 지금 그 합병 가액을 산정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5조 원대 초반으로 비슷하고 네. 주당 기준가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8만 114원 그리고 두산 바켓이 5만 612원이니까 이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교환 비율이 1:0.63대로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쵸. 이 얘기군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만 갖고 합병 가액을 산정하는 게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반론인 건데 일단 실적만 먼저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로보틱스가 매출 530억에 손실이 158억이었거든요. 일단 네. 적자. 그리고 두산바켓은 매출이 9조 7천억 원에 이익이 1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만 놓고 봐도 매출 차이가 180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이제 두산바켓의 주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합병 분할이라는 거는 이 그룹 내에서 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느냐를 이제 염두하고 이 뭔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이제 방법인 건데 필요한 거죠. 그 예. 와중에서 이제 주주 간의 이해관계도 좀 반영해야 되는 그렇죠.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오너가 계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니까 합병 분할도 사실은 이제 오너의 이해관계에 따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합병 분할 이후에도 거버넌스에 크게 이제 변경이 없거나 정말 이 그룹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가 맞냐라는 의심을 좀 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이나 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뭐 인수합병 같은 걸 좀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사업 재편의 가장 큰 수혜가 주식회사 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번 거래로 사실 두산은 만약에 이제 주식회사 청구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안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룹 내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인 밥켓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지분 구조를 보면 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말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한 소유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두산 박지 손자회사가 그렇죠. 있잖아요. 현재는 예. 그래서 실제 지배력을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30%를 갖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박지 42%를 갖고 예.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실제 지배력은 14%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번에 얼마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42%로 확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세 배가 뛰네요. 그렇죠. 뭐 두산 밥켓은 워낙에 이제 돈 잘 버는 회사니까 이제 계열사에 대한 주주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두산 밥켓이 배당해 준 금액만 7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두산의 실질 지배력이 높아지면 이제 배당 수익도 높아질 더 거고 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700억이 아니라 뭐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8,9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 실질적인 수혜다.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 이해 관계는 좀 무시를 당했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벌어지지? 그래서 이제 마치 저같이 같은 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니. 말이 되냐? 저 1조 3천억 원의 이익을 낸 회사가 손실 158억 원의 회사보다도 더 가치가 더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본질 가치라는 게 원래 주가라는 거 있는 건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주가도 산정을 하고 뭐 하는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본질 가치 산정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되게 근본적인 문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참 궁금하네요. 사실 제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할 네, 때 얼마 안 됐죠. 기억하시겠지만 엄청 뜨거웠습니다.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공모가가 그때는 2만 6천 원이었는데 작년 올해 초까지 이제 증시를 강타했던 테마주 중에 하나가 로봇 그렇죠. 주식이었었어요. 근데 이 테마를 흐름을 타고 공모가 2만 6천 원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 5만 원대로 마감을 했고요. 작년만 한때 12만 4,500원까지 올라서 주가 굉장히 그래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이제 테마주를 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의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먼저 반영이 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2만 6천 원이라는 공모가는 좀 뭐 특히 과다한 생각은 네. 안 드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6배가 뛴 거거든요. 10만 원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도 500억 원대밖에 안 되고 적자인 기업이 이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됐다는 거는 미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PBR,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순 자산 비율을 예. 따져보면 두산밥켓은 PBR이 1배가 채 안 돼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한 12배, 13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각의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이제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두산 밥켓은 자산 가치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평가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제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 두산그룹의 재편 발표를 하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어제는 이제 세미나까지 열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이 부분 사업 재편 내용을 굉장히 깊게 분석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패널로 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왔었어요. 그래? 네, 근데 네. 그 투자자 말이 굉장히 이제 뇌리에 저는 강하게 박혔는데 로보틱스의 적정 시총은 본인이 보기엔 7천억 원 정도라는 거예요. 시총이? 예, 네, 그렇죠. 밥켓은 한 15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하기에. 그러니까 이 시총 자체도 96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채권 비율이 이렇게 결정된 게 굉장히 씁쓸하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이런 날강도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날강 그 사람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아, 저는 사실 이게 세미나를 본 건 아니고 세미나를 이제 기사화한 것만 봐서 실제로 영어로 했는지 한글로 했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우리는 이렇게 날강도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네. 외국인이 날강도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좀 새삼스러워서.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주가를 오너 일가가 이제 적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의 이 경영권이라든가 지배력을 이제 확보해서 자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네. 많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게 한국이다라는 생각을 현재 현행법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통 우리가 승계 작업을 앞두고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오너 일가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승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소액주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승계 작업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저평가되는 게 분명하니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사라. 곧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면 끝나고 나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반영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산 그룹의 재편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은 조금 이제 열폭했다고 할까요?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좀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의 구조는 결국 이게 이제 100% 완성이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전제를 하면 결국은 이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산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두산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고 특히 두산 그룹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 네.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박해에 대한 지분을 그 지배력을 40%대로 확 늘리면서 네. 결국 이제 오늘과 말씀하신 지배구조 문제, 후계구도 문제 등등등 그다음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그 두산이라는 이 그룹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생존 말간이 성장 이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네. 다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네. 보이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지만 합병 방식도 좀 문제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이제 두산밖에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인적 분할한 기업은 일시적으로 비상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 합병하는 것 자체가 약간 꼼수 아니냐. 뭐, 이거 약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비상장사와 상장사 합병으로 진행이 되니까 두산 바켓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합병 비율에 대한 불만인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는 바켓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네. 사실은 바켓 주주분들이 제일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은 바켓 주주분들이 워낙 강하게 목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자회사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작년에만 배당금으로 750억을 받았으니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까지 보면 별로 그렇게 돈 못 벌었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올해 주가가 이 전력 관련, AI 관련된 전력 이런 네. 테마 때문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 실적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썩 좋았던 회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배당금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아쉬울 거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쉬울 텐데, 그래도 뭐 이제 두산 그룹의 설명은 이래요. 본업과 크게 상관없는 두산 바켓은 넘기고,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영위해왔던 뭐 에너지 사업, 원자력, 그 소형 원자료,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뭐 가스 수소 터빈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본업에 집중해서 이거를 많이 키우겠다. 약간 이런 설명이긴 한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이제 그냥 뭐 하는 얘기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예. 그래도 봐줄만한 부분이 차익금이 줄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에너빌리티가 사업법인하고 투자법인을 분할하면서 이제 투자법인에 차익금 7,200억 원을 이제 붙여서 보내요. 아, 그러니까 넘기는 그쵸,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이 투자법인은 두산 로보틱스에 넘어가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제 빚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산 바켓이라는 돈 잘 버는 애 가져가니까 우리 빚도 가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에너빌리티가 시너지가 잘 안 나는 이제 두산 뭐 큐벡스라든가 D20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열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현금 한 4,800억 원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빚은 줄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늘어나니까 순차익금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감소하는 줄어드니까.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연간 이자만 여기가 이제 1,500억 정도를 뭐 내는 상황이었는데 순차익금 줄면서 이자 비용 한 660억 원 정도 이제 아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가 개선될 거고 그러면 시용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용이하게 될 텐데
뭐 일각에서는 두산 밥캣 넘기는 게 아쉽긴 한데 그만큼 네.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원정 관련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네. 체코에서 네. 24조 원 이제 원전 수주했잖아요. 거기 팀코리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핵심이죠. 뭐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 홀로서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그룹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룹의 설명이긴 한데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그게 체코 원전 얘기만 주로 돼 있고 이 밥캣 빠져나가는 네. 얘기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상정을 해서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올해 연말 목표 네. 목표 타겟 프라이스가 뭐 3만 원이었는데 한 2만 1천 원이었으니까 한 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건데 여기서 밥캣이 딱 빠져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만큼의 이익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또 주가 산정을 또 목표 주가 네. 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장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신평 쪽에서 신용평가사들 네. 쪽에서도 이거를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반응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산 밥캣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두산 그룹의 약간 개입 가능성이 어쨌든 지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룹의 부정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S&P의 이제 평가였고요. 예. 뭐 두산 밥캣의 현금 흐름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을 키우는 데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다 예상 가능했던 거니까. 그래서 두산 밥캣의 신용 등급이 지금 BB 플러스거든요. 근데 신용 감시 대상 크레딧 워치에 올려놨으니까 조금 이제 지켜보겠어 얘기네. 이런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지켜보겠어 이런 상태이고. 나신평 같은 경우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평가를 좀 했는데 일단 배당수의 기반을 잃게 됐다라는 그럼요. 면에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네. 평가를 했고 그 두산밖에 지분을 이제 투자 자산 가치로 좀 환산해 보면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빠져나간 거니까 이런 자산이 있을 때 이걸 담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이게 빠져나감으로 해서 재무 대응력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만 좋은 결국은 그런 평가들이 그러게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승전 네. 로보틱스만 네.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주 두산까지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소액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이 얘기가 지금 어제 뭐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의도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회자가 되고 있고 네.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소위 말해 이게 밸류업이냐, 네.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 아니냐,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금감원에서도 금감원 내정자가 들여다보겠다 얘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김용환 내정자 그랬죠. 이게 그러면은 뭐라 할까 소액주주들이 바라는 대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주총을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특별 의결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안건보다는 이제 통과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지금 이 거래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드릴 테니 신청하세요. 약간 이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7월 12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9월 24일까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하고 9월 25일 임시 주총이 열리거든요.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받아봤는데 그거를 이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사주는데 들어간 돈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6천억 원, 두산 밥캣 1조 5천억 원, 두산 로보틱스 5천억 원을 넘어가면 이사회에서 이 개편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은 지금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해서 규모가 6천억 원을 넘어서서 이걸 무산시키자라는 부류 한 부류 그리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끝까지 한번 갖고 있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로보틱스의 그거를 좋게 본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토론방에서 가서 들어가 보면 소액주주들 기본적으로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긴 한데 뭐 일단 갖고 있겠다고 하는 주주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지겠다. 그렇죠. 라는 이제 쪽인 것 같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응하겠다 그러면 그 규모를 이제 그 리미트를 넘어서 이걸 무산시켜보자. 그러니까 두 부류를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특별거래 상황이니까 뭐 의결을 좀 해봐야 될 텐데 3사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주주인 두산의 지분율이 30.39%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조금 높으면 이제 특별거래 상황이어도 어렵죠. 조금 이제 안심이 될 텐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조금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빌리티 쪽에서 이게 무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렇죠. 다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공개 매수 관련돼서 이제 그 전에 인적 분할하고 이제 뭐 물적 분할하는 그런 기업들 대부분 공개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절차도 까다롭고 또 네. 번거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세금도 또 뭐 많이 낸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개 매수의 맹점을 악용을 하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도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NLB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30% 정도라 여기는 혹시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니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게요. 이게 좀 자꾸 국내장에서 해외장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떠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 사실 SK 사업재편에서 비슷한 지적들이 계속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정말 밸류업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참 많구나. 사실은 이 두산 사업재편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네, 봉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